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옥동천에서 수시로 발견되는 수림석을 한 점 소개해 드립니다. 이 수림석은 크기가 27, 26. 27, 26 나오지? 네. 그리고 뭐, 너무 호수로 보고 뭐. 16개 18. 우리 나오고. 아주. 이걸 여기 놓으라고요? 아니, 그거 놔두고, 그거 좀 영상 찍고. 그래서, 곡간, 옥동천에 사람들이 안 가가지고 다 현동도 아니고 인제 서강으로 사람들 다 몰려요. 그러니까 이 돌이 나와 이게 그냥 뒤집어 있었어요. 이리 저 뒤로 뒤에도 엄청 좋아요. 똑같아. 두께가 20 나온대. 이게. 두께가 20, 26, 7, 두께가 20. 그래서 아주요 냇물도 냇물도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바다로 빠지고 수림도 잘 나왔고 산도 겹겹산으로 이거 뭘로 봐 이 매장 고향마을이요 고향마을 고향무정 고향무정의 뜻을 아는가?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봐. 고향 무정 정이 없다. 고향은 정이 없다.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고향 무정 정이 한도 끝도 없다 이 뜻이에요. 이게 엄청나다는 뜻이에요. 고향 무정이라는 게. 고향의 정은 한도 끝도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게 고향 무정이에요.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하면 고향은 정이 없다. 없으면 좋으니까 고향 무정으로 보면은 끝이 없다 뭐 이런 것도 되잖아. 생각은 영춘 한 마을로 보면 되지. 영춘은 하, 끝입니다. 응. 뭐, 아니구나, 나도. 왜, 왜? 지돌도 아닌데 왜 남들을 건드려? 되게 웃기네, 진짜. 보는 금에도 돈 내고 봐. 살람 사. 공짜로 줄게. 마음에 드는 공짜로 줘, 나는. 이로 갔지? 이어서 내가 표현하는 달을 좀 찾아. 희주형한테. 달을 좀 찾아. 달이 있다고. 달이 있어? 달이 얼마나 밝은지 달을 한번 찾아봐. 지금. 공중에 하늘이. 아, 그 이매장. 하늘이 있어. 김사과 대장 실력으로는 이걸 보면은. 나는 뭐 굶어 죽으라고. 아, 뭔 뜻이냐면 그 구름의 달가듯이란 말이지. 그러면 그 구름의 달가는 구름이 달이 깨져 찌울랑해져. 누구라고 요거 이게 지금 바람이 불고 구름이 가리켜가지고 이 구름이 시커먼게 가리켜가지고 구름이 달가듯이 달이 너무 무서워서 아니 찌불랑해서 늘어났지 아니 아 나 참 나 이로한테 배웠어 지 맘에 안 들으면 그래 야 이로도 참 보는 눈이 대단하대 그건 완전 산장호수인데 뭐 하여튼 고향 무정이네 돌 이름은 고향 무정 산장호수가 있는 어디 기스도 하나 없이 이렇게 생겼네 돌이 얼추 생각 키스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이게 이 두꺼운 게 이 가분수일 때는 관계가 없단 말이야 얇은 게 문제지 아 지꺼가지고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내 걸 자랑하는 곳이 아니고 나무 거를 높이 사주는 곳이 루트구요 근데 왜 내 걸 자랑하려면 저거대 가지빵이 내가 가가지고 송방에 갖다 놓고는 돌 사러 와요 이래 얘는 그거 돌 파는 데도 아니에요
유튜브라는 데는 나무 걸 높이 사주는 게 유튜브예요. 자세히 한번 보세요. 학대해야 합니다. 이렇게 수마가 잘 됐어요. 이렇게 수마가 얼마나 잘 됐는지 요리알처럼 됐어. 이거는 미련한 거 같아, 그지? 응? 미련한 거 같아. 뭐 고시골 그 옛날 시내버스 지나다니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소나무만 생각해서 그러는데. 야, 니는 뭔 돌주술로 장할 두 커리 치는 게 사나나? 참, 뭘 돌을 얼마나 죽는다고? 아이고. 자,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